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아마 언젠가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도 두 달째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둘 사이에 뭔가 진행 중인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조롱하는 듯한 트윗을 날렸습니다. 자신은 김정은을 향해 키 작은 뚱보라고 말하지 않는데 왜 자신을 늑다리라고 비난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김정은과 친구가 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며 아마 언젠간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Strange things happen in life. That might be a strange thing to happen. But it's certainly a possibility. If that did happen, it would be a good thing for, I can tell you, for North Korea. But it would also be good for lots of other places and it would be good for the world. 북한의 비난을 비꼬아 맞받아치면서도 관계 개선 여지는 남겨둔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최근 양측 간 달라진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두세 개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서로가 첫 대화를 할 때가 됐다고 말할 날이 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북한도 개미 비난을 성명이 아닌 담화로 격을 낮추고 보복 조치도 언급하지 않는 등 비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두 달가량 도발을 멈춘 북한이 대화 국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